적양배추의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절염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 최겸 씨에게 적양배추를 전달. 10일간의 실험을 진행해보기로 했다. 근데 적양배추는 샐러드로만 먹어봤는데 이거 뭐 어떻게 먹어요? 그러고 보니 적양배추 하면 대부분 샐러드나 즙을 떠올리는데 관절염 약 부작용을 막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받으려면 적양배추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? 제가 추천하는 적양배추 활용법은 아침 공복 한 잔으로 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적양배추 주스입니다. 공복 상태에서 적양배추를 섭취하면 비타민 U가 위 점막의 재생과 보호를 도와서 위 건강을 더욱 챙길 수 있는데요. 이때 딱 한 가지만 더해서 함께 갈아주면 초간단 적양배추 주스가 완성됩니다. 적양배추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줄 특별한 비법의 정체는? 바로 토마토입니다. 적양배추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토마토의 클로로겐산과 만나게 되면 흡수율이 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영양 궁합이 잘 맞는 조합입니다. 적양배추 100g에 토마토 하나를 더해 곱게 간 다음 기호에 따라 견과류를 더해주면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 위장을 보호해줄 적양배추 주스가 완성된다. 맛이 어떠세요? 맛있는데요? 입술에 닿는 촉감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어요. 색깔도 예쁘고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이거 앞으로 꾸준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